일단 확대 먼저. 규모까지 싹 준비가 됐군요. 일단 투구 모습입니다. 남캐예요. 투구. 짠! 아 진짜 제갈공명이 됐네 이제. 거기다 갑옷까지. 와! 포다구 작살난다. 와 포다구 작살난다 진짜. 한 바퀴 쓱 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제갈공명 세트가 나왔습니다. 왜 수염은 왜 달리는 건데? 얼굴 봐봐. 수염은 왜 달리는 건데? 나 환장하겠네 진짜. 잠깐만요. 아니 수염이 없었는데 모자를 쓰니까 짠 수염이 달리야. 이거 얼굴 전체가 다 성형이 돼버리네. 갑자기 면도를 한다고? 아 나 환장하겠네 진짜. 이거 뭐야? 야 자 여러분들 이제 역해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세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역해가 가장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규보 먹으러 갑니다 지금. 지금만 날아갑니다. 잠깐만. 규보 먹기 전에 우리 지국갑투랑 광목갑투 다 확인을 하자 그냥 여기서 한방에. 규보 먹으면 시간 아 저기 그 규보 먹으면 또 시간 걸리잖아. 봐봐 지국갑투 공룡갑투 바로바로 그냥 다 할게요. 일단 남캐들 먼저 싹 봅니다. 지국갑투, 광목갑투, 공룡갑투 이렇게 세 종류를 남캐, 역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캡처하실 분들 있으면 캡처들 하세요 지금. 자 요 느낌. 자 이제 지국갑투로 넘어갑니다. 지국갑투 과연 빠밤 와! 어깨 폭 작살나고요. 어깨에서 불 나오고요. 어깨에서 불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투구 어디 갔냐? 잠깐만요. 투구 좀. 와, 개간지 납니다. 투구까지 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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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리. 개멋있다. 한 바퀴 돕니다. 여기 칠지도까지. 와 작살났다. 장비라고 칠지도까지 같이 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구경도 하시고요. 지국현황이 돼버린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오씨 육다리라고 대갈장군 됐다고. 자 그 다음 광목세트로 넘어갑니다. 광목세트 화열검 가격 올라가겠다. 와씨 작살나네. 화열검 들면 진짜 이거 지국 같겠다. 광목 세트입니다. 아니 나 이거 너무 웃길 것 같은데 화열검은 껴볼게요. 어? 어? 야 개멋있는데? 뭐야? 야 왜 안 뚱뚱해져? 광목비야 미안해. 왜 안 뚱뚱해져? 야 왜 이게 더 멋있어? 야, 수라왕 수라토? 광목갑투가 난데 이러면? 수라왕 수라토 갑자기? 그랑조 소환? 아니 여포 같다고? 와 개멋있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얄쌍해졌어 이게? 아니 나는 솔직히 내신 그 기대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목갑투를 끼면 광목천왕처럼 이게 배가 나오겠거니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배가 안 나오네? 왜 배가 안 나오지? 자 이제 규보 먹으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규화보전 무기 빼야죠. 이제 역해로 갈게요 여러분들. 자 역해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대하셨죠? 일단은 공명갑투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아 역해 미쳤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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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번쩍. 와 개예쁘다 진짜. 와 와 개예쁘다. 미쳤다 역해.
와, 의복템 씹어 먹었다고. 야, 너무 이쁜데. 와, 여기다 나중에 뭐 부적이나 아니 부채나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그 광목 세트는 방천왕을 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오늘 좀 바빠가지고 리뷰를 다 진행하면 이따 시간 남을 때 좀 껴드릴게요. 여러분들 팬티 갈아입고 왔다고. 와, 미쳤네. 자,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지국 세트입니다. 지국 전왕. 과연 역해가 끼면 어떤 룩다리 우리를. 에이, 이건 남캐가 난 것 같은데. 나는 나는 이건 별로야. 아니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 아니 안 어울리는 갑옷을 입은, 안 어울리는 엄마 옷 입은 느낌. 아, 중학생 되는 여자애가 막 안 어울리는 화장하고 엄마 옷 훔쳐 입고 막 엄마 치마 입고 막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수라토 됐다고. 얘가 수라왕 수라토라고. 뭐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들 바람에 날아갔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세트 효과를 전부 다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세트 효과 미쳤네. 넘어가랬다고. 자, 그 다음에 광목갑투입니다. 여러분, 광목갑투 별 기대는 안하고 있는데요. 뭐야. 개예뻐. 잠깐만. 아니 저것은 아니 나는 봤다. 아니 미드가 왜 갑자기 미드가 갑자기 베이커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미드가 베이커로. 미드가 베이커로 갑자기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미드가 배 대신 나왔다고. 와, 개 이쁘네. 야, 광목갑도 개 이쁘다. 역해가 입으니까. 우와. 아니, 머리 저거 뭐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아니, 이렇게 생겼던 광목천왕 가면이, 이게, 지금 이 가면이 어떻게, 저 머리. 야, 이거 남녀 캐릭터 이거 너무 차별 아니냐. 그 AK가 항상 그래왔지만 역해 쪽에 모든 그런 외형적인 그런 수치를 전부 다 몰아주는 거를 내가 봤거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하네. 이 해도 너무하네. 이거는 참 개멋있는데. 그, 야, 이거 광목갑투는, 야, 이 투구 빼볼까? 투구 빼고, 아니 그냥 가방만 입어도 이거는 드리득? 아니 분명히 미드가 없었는데 뭐지? 게이득? 게이득인데? 내 맘대로 입혀본 룩달? 이건 좀 아니다. 아, 그래. 지금 지국천왕 갑투가 좀 룩달이 별로네요. 광목 갑투가 더 룩달이 이쁜 것 같아요. 요런 느낌. 탐난다. 너무나 탐이 난다. 너무너무 탐이 난다. 자, 일단 아무튼 이 룩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정리 좀 하고. 미드 진짜 탐난다고? 풀 광목 셋을 한번 껴볼까?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아, 근데 너무 이쁜데요, 진짜? 실화야? 바로 공명 셋으로 넘어가야죠, 이제.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공명 세트. 세트 효과 불러드립니다. 적으세요 여러분들. 공명 세트 세트 효과 불러드릴게요. 기존의 공명 세트의 다른 옵션들은 제가 전부 다 불러드렸기 때문에 세트 효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력이 50, 생명력 50, 그 다음에 타격장 20, 3세트 효과, 지력 50,
그 다음에 4세트 효과 생명력 50, 마지막 5세트 효과 타격장이 20%, 요렇게 들어갑니다. 풀궁명함 대남 풀장 나온다고? 그래? 자, 아무튼 그렇구요. 자, 광목천하 풀세트 세트 효과 불러드립니다. 2,3,4,5 세트 효과가 있구요. 2세트 효과 생명력 50, 3세트 효과 생명력 100, 그리고 4세트 효과 지력이 75, 그리고 마지막 5세트 효과 마법장 25입니다. 마지막 지국천왕 세트 아이템 세트 효과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나 근데 광목갑투가 더 이쁜 것 같아. 자, 역시나 2,3,4,5 세트 효과가 있습니다. AK는 들어라. 외사천왕의 역회는 다 문뿐인가. 광목도 역회로 만들어달라. 자, 지국천왕 2세트 효과 힘 50, 3세트 효과 힘 100. 와, 무려 힘이 이것도 150이나 더 올라가네. 그다음에 4세트 효과가 지력이 100에 5세트 효과가 타격장이 25%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지금 생명력 100에서 지금 생명력 원래 150이었는데 생명력 100으로 줄어들고 지력이 50이 올라갔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얘기하는 그대로 되는구만. 바로 저번주에 얘기했던 그 내용 바로 저번주 금요일에 얘기했던 바투반지 이거 생명력 50정도 깎고 지력 50정도 올리는게 맞지 않냐. 말하던대로